얼마나 그냥 고됐으면은 애들이 그냥 그냥 다 이렇게 말라 비틀었어요. 겨울 되면 원래 다 말라 비틀어져. 아 그래? 얘는 유난히 더 그런 것 같네. 안녕하세요, 수포리입니다. 텃밭에 이렇게 쪽파 이만큼씩 키우고 계시죠? 이만큼씩은 키워줘야 종자도 하고 봄에 파릇파릇한 쪽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구근을 갖고 있는 작물들, 마늘, 양파, 쪽파, 대파 이런 애들의 생기는 충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흔한, 징그럽기도 하고 흔하기도 하고 알면서 예방도 잘 안 되는 고자리파리.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기도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쪽파에다가 고자리파리 약을 뿌려주려고 하는데, 겨우내 얘가 그냥 그 한파 지난주에 엄청 추웠어요. 그 한파에 아마 견뎌낸 흔적들입니다. 얼마나 그냥 고됐으면 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말라 비틀었어요. 겨울 되면 원래 다 말라 비틀어져. 아 그래? 얘는 유난히 더 그런 것 같네.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도 이제 그 3월 중순, 4월 되면은 얘가 파릇파릇하게 또 싹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오게 만들려면은 방제를 잘 해줘야 돼. 고자리. 그리고 거름도,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얘들도 먹고 크죠. 그래야지 4월달, 5월달 되면 파릇파릇한 쪽파를 가지고 쪽파전도 해먹고 쪽파 무침도 해먹고 여러가지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도 보시면은 쪽파 구근에 고자리파리 구데기 그 유충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기면은 우와 기겁을 해, 기겁. 다음부터는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늘도, 마늘에도 쓰지만은 이렇게 쪽파, 파 종류에도 이런 거 제품들을 많이 써요. 뭐 아파치라는 애들도 있고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 이름이 이제 지역마다 이름 지역마다 이름은 좀 이렇게 다르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그 적용 작물하고 사용 방법, 적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여줬어요? 응, 계속 보여줬어. 보이죠? 고자리파리. 여기 보면은 뿌리혹 선충. 그래서 요거를 살살살살 뿌려주는데 얘는 많이 안 뿌려줘도 됩니다. 많이 안 뿌려도 돼? 그 여기에 300평당 6kg를 뿌리거든요. 300평당 6kg. 얘가 3kg야. 얘도 살살살살 뿌려줄게요. 살살살. 근데 이거는 진짜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 게 해줘도 생기더라. 해줘도 생기고 약초가 오래 안 가나 봐. 자주 해줘야 돼. 캐기 전까지는 진짜 자주 해줘야 되는 것 같아. 이 살충제는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도 뽑을 때 보니까 고자리파리가 있었어. 아니 고자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도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왜? 고자리도 그 밭에서 난 놈이 날아갔다가 그 밭으로 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이 약은 맨날 똑같은 것만 써. 얘가 약 면역이 생겨서. 그럼 약을 바꿔줘야겠네. 약을 돌려가면서 써야 되나 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봄에는 이거 썼으니까 가을에는 다른 제품. 다른 제품을 사가지고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줘야 될 것이 쪽파도 먹어야지 크죠. 먹고 좋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얘도 거름을 줘야지 이게 이쁘게 푸릇푸릇 잘 커요. 얘도 이제 웃거름의 종류인데 NK 플러스 칼슘. 그래가지고 NK와 칼슘을 동시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살살살 뿌려줘야 돼. 아, 올해는 진짜 그냥 그 고자리 좀 없었으면 좋겠네.
있으면 파에도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살충제랑. 그치. 텃밭에 그 노지에 파가, 대파가 있다면은 대파도 이제 땅이 다 녹고 했으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분명히 또 생길 거거든요. 뿌려주셔야 돼. 꼭 해주세요, 살충제는. 그 자리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근으로 형성되는 애들, 대파, 쪽파, 마늘, 양파 이런 애들은 이제 날씨 따뜻해지는 지금 시기에 딱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뿌려놓고 고생을 했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 살충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어? 얼마 만에 하라고 안 되어져 있고 정식하기 전에 정식하기 전에 토항 살충제를 하고 심어. 그러면 땅속에 얘네를 죽고 그리고 이듬해 날씨가 따뜻해져. 그러면은 3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수확기가 돌아오니까 그 수확하는 거거든. 아, 수확기는 저 뿌리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아. 그 3월 달에 마늘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3월 초에 뿌렸어. 그러면은 4월 달, 5월 달, 6월 중순이면 수확을 하니까 중간에 또 약을 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놔둬.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제 고자리 파리가 생기는 시기가 아니고 성충이 돼서 날아다니는 시기야. 그러고 다시 가을에 땅속에다 또 까. 그럼 땅속에서 있다가 겨울을 나지. 맞나? 어떤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면은 지금 해줘야 되는 거네. 요 쪽파는 날 풀리면 새순이 나면은 바로바로 또 먹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되면은 먹어야 되니까. 지금 해주고 또 먹기 한. 하지마. 하지마? 아우, 또 고자리 생길까봐. 한 번만 봐. 해. 고자리 생길까봐. 오늘 이제 쪽파에다가 고자리 파리 살충제하고 웃거름 추비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잘 그 텃밭에 심으셨다면 잘 가꾸셔갖고 봄에 야들야들한 쪽파로 맛있게 담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